안녕하세요. 이 기계를 만들고 개발한 최유진입니다. 제가 숙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숙뜸이 뜨다 보니까 연기가 나고 또 화상을 입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 제가 이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뜸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참 뜸이 좋은 거는 아는데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제가 이뜸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뜸기를 개발하기 전에 제가 많은 뜸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뜸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이나 없고 배만 얹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기계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제일 불편한 점은 연기였습니다. 안방에서 뜰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서 뜨다 보니까 옷에도 냄새가 나고 환경도 안 좋고 또 가족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뜸을 이렇게 뜨다가 제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기계는 이 뜸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연기가 자, 불도 잘안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자, 이렇게 불을 붙는데요. 예, 이 불을 붙이면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렇게 펄펄 납니다. 예, 이 연기가 온 집안에, 어쩌면은 밖에까지 이 냄새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또이 연기까지도 괜찮은데 내가 아프고 싶은 얼굴에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뜨고 싶은 배나 이런 손바닥이나 이런 데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연기 보십시오. 이 연기 때문에 제가 뜨고 싶어서 못 떴는데 이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뜸에 불편한 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10년 이상 연구한 끝에 이 기계를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숙뜸을 뜨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자유자재로 다 뜨고 싶었습니다. 안방에서도 뜨고 싶었고 식탁에서도 뜨고 싶었고 소파에서도 앉아서 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뜸은 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뜰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 장점에 대해서 오늘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계의 기능, 어떻게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재를 버리는 통입니다. 왜냐면은 화기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를 버리는 통이고 여기는 쑥을 여는 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쑥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쑥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엿습니다. 그리고 이 쑥이 마른 쑥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기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뚜껑을 덮지 않으시면은 습기가 먹기 때문에 쑥이 잘안 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통이 무슨 통이냐고 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걸 가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옹국이라고 합니다. 예. 이 옹국인데요. 이 옹국인데 저희들 기계는 무연숙등기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기를 잡는 것은 이 필터입니다. 이게 손잡이 필터라고 하는데 이게 1차 필터, 손잡이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필터가 이 메인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필터에서 연기와 냄새를 잡아주고 2차 필터에서도 연기와 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방에서나 어디서나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필터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잡이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가지고 이 오링이 끼어져가 있는데, 왜냐면 이 기계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계마다 오링이 끼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링에 이렇게 끼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간 소리가 들리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사용을 바꿔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빠져서 기계가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오링 쪽으로 이렇게 해서 꽉 끼워주시고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꼭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돌려서 빼고 돌려서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꼭 집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차 필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구기를 여기다가 거시고요. 왜냐하면 숙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고무가대가 있습니다. 고무가대에서 이 온 고개를 끼우면 탁 하면 이게 안 빠집니다. 예, 우리 거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끼워서 제 뚜껑을 여시고요. 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숙통입니다. 그래서 자, 숙을 역했습니다. 숙을 우리가 보통 열 때 한 요 정도, 요거는 한 7g 정도 합니다. 요거는 사용할 때 한 15분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 정도 마른 숙이면은 생숙은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이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고요. 자, 이렇게 숙을 엮을 때 이렇게 엮습니다. 이렇게 엮고 이거를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순활하게 잘 탑니다. 마른 숙이기 때문에 공기 구멍을 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꼭 이렇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가 있으면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탁 쳐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 주시고 자, 이 솔은 항상 요 구멍에다 항상 꽂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돌아다니면서 잊어먹기가 쉬우니까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떠 주시고요.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예,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구멍을 뚫으시고 불을 이렇게, 그런데 전혀 지금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연기가 안 납니다. 저희들 기계가요. 마른 숙을 태우면 뭐든지 다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들 것도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 숙이 타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고, 그리고 사용을 안 하면 꺼져가지고 연기가 나고, 사용을 하면은 숙이 타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보겠습니다. 이제 연기 안 나죠? 예, 연기가 안 납니다. 자, 뚜껑을 덮겠습니다. 신기하게 새 소리가 들리죠? 예, 새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면 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건 숙이 아까도 꺼졌잖아요. 숙이 안 탑니다. 또 소리가 되면 숙이 타지요. 이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소리가 나야만이 숙이 타는 소리지, 조금만 이게 화상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뜨거울 거 조금만 비틀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내 몸의 열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화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장점은 연기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픈 부위에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뜨고 싶으면 배를 뜨시고, 어깨를 뜨고 싶으면 어깨를 뜨시고, 얼굴을 뜨고 싶으면 얼굴을 뜨시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얼굴에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도 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상이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다가 조금만 뜨겁다 싶으면 이렇게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뜸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저희는 1시간 이상 뜸을 떠도 연기 때문에 뜰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고요. 다 사용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나야만이 숙이 탄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전원을 끄고요. 요게 2차 필터입니다. 2차 필터를 교체하실 때는요. 왜냐면 이게 1차 필터입니다. 그리고 요게 2차 필터거든요. 그래서 요 2차 필터를 끼우실 때 항상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투명이고 이거는 투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거를 태우면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을 태우는데 우리가 수증기가 여기서 떨어지기 위해서 이 필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용하실 때요, 이렇게 해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꼭 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빠져가 있으면은 숙이 타지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숙을 기계를 쓰실 때는 확인을 하실 때 어디에 빠져 있는지, 손자 필터가 빠져 있는지, 2차 필터, 메인 필터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아야만 되고요. 이 손잡이 필터도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계는 항상 공기가 어디에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이게 호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입니다. 이 호스는 이렇게 해서 부위 구멍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쪽에는 일주 메인 필터를 이렇게 끼워 주시고 전부 다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뚫어 주시고 항상 쓰실 때도 이걸 마개를 막아 주셔야 냄새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기계는 장점은 냄새가 안 나고 자유로이 내가 뜨고 싶을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뜨고 싶은 시간에 내가 뜰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동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놓고 뜰 수가 있습니다. 요게 숙이 100g입니다. 여기 100g인데 요 손잡이 필터가 하나가 있는데 요 100g을 다 쓰면 요 손잡이 하나 필터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아까 그 먼지 나오는 거 시큼한 연기 이런 거를 다 잡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g을 다 사용하면은 이거 필터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새로운 또 집안인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숙이 잘 안 타고 집안에 냄새가 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용량은 요 100g을 다 쓰고 하시고요. 요 100g을 다 쓸 때 요 필터의 기능은 몇 번 정도 사용하시냐면은 15번, 15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회면은 하루에 한 번만 써도 이 필터 하나 가지고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두 개면은 3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잘 돼가 있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고 싶은 날짜에 내가 가족이 다 들고 있고요. 이 기계는 우리 어린이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이 없고 연기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자제분들이 계시면 코를 떠주든 목 감기가 들으면 목을 떠주든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떠주든 이렇게 해서 어디든 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떨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입니다.